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 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준비물 사야 되는데. 아휴, 어쩌지? 보험급여 들어오는 날이 내일이라서 오늘은 돈이 없는데 내일 주면 안 될까? 괜찮아요. 그럼 옆에 친구 거 나눠 쓸게요. 엄마가 미안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 토끼들도 돌봐야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던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 상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취소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 순정아,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얘기를 좀 해봐.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더 이상 안 나온대. 술도 회사일 때문에 마셨던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자리 더 알아봐 줄 테니까 힘을 내보자. 아이들이 있잖아. 그런데 더 큰일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보험급여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니 뭐? 아, 지금까지 줬던 보험급여까지 모두 물어내라고 했다고?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지들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걸 왜 너한테 물어내래? 네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 길로 곧장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간 한성깔 씨. 아니,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당신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왜 제 친구가 피해를 입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정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던 거니까 당연히 돌려주셔야 하고요. 아니, 순정이가 여기서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사람 사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정말 순정 씨는 공단 측의 실수로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1번, 보험급여 지급 자체가 당초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동안 받았던 보험급여도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 2번, 회사 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정돼 보험급여는 계속 지급돼야 한다. 3번,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였다면 취소되는 것은 맞지만 공단 측의 실수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였다면 취소된다는 것은 맞지만 공단 측의 실수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도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보험급여 지급 결정 자체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해온 보험금을 그대로 반환하게 하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급여 지급 결정 자체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유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고 그 결정 이후 지급해온 보험급여를 징수할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징수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는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